보통 그 열애 기사가 나면요. 상대방이랑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. 쌍방이? 예, 쌍방이. 같이. 근데 강수지 씨 열애 기사가 났는데도 우리 국진이 형과는 전혀 연락을 안 하셨다고요. 그날이 촬영 날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자다가 갔는데 작가가 전화가 온 거야. 메인 작가가. 네. 왜? 그랬더니 언니 결혼한다면서요?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때 빨리 기사를 보시라고. 그래서 뭘 봤더니 뭐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. 막 기자들한테 전화가 이제 이사님한테 너무 많이 와서 이사님이 빨리 김국진 씨랑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지 되는 거 아니냐고. 왜냐면 확인 전화해서 오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아, 전화할 필요 없다.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 거예요. 그랬어요. 그냥 김국진 오빠가 알아서 뭐 나한테 나쁘게 할까? 네, 기다렸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렸더니 기사가 난 거예요. 네. 이제 김국진 씨 사무실에서 사귀는 거는 뭐 인정한다. 네.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렇게 했구나. 김국진 씨 오빠가 아니, 그, 이렇게 했구나. 사귀는 건 사무실 식구들한테 오픈했어요? 아니요. 오픈 안 했어요. 안 했지. 그래서 형, 사장님도 모르고. 그래서 네.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봤죠.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사귄다고 얘기해. 아, 이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 기사나. 왜 어쩌다가 그게 그렇게 걸리셨던 게 아니라. 왜냐 불참 PD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. 네, 아무도 몰랐는데. 어떻게... 사실 그냥 가족들은 알고 있었잖아요. 아 가족들. 그러니까 저희 고모가 그냥 우리 아빠한테 뭐 이렇게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 사시는데 서울에 잠깐 오셨다가 아는 기자분이 계셨나 봐요. 그래서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더 붙여서 이렇게 낸 거죠. 되게 적당한데 잘 알려진 것 같아. 그렇지 않아요? 그러니까 정말 딱 적당한 시기에 네. 부모님한테 저기 네. 정장 한번 해드려야 되겠어요.